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네. 못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 달라진 분을 보셨어요? 이찬희 씨를 제가 못 알아봤어요. 예뻐졌다네. 저는 대기실에서 신이 가진 줄 알았어요. 신이 가진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사실 지금 방금 나왔던 분들만 해도 네.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모든 분들. 그럼 정리해서 양악수술을 잘못하면 네. 가족들이 못 알아볼 수 있다. 가족들도 못 알아볼 수 있다. 아, 그럼 뭐 호족이도 파일 수 있다. 이래가 뭐 가족이 나가졌다고. 아니, 거기도 보자 모을 수 있다. 호족이도 파일이에요. 보석할 수 있다. 있다 좋다. 아 참. 근데 박희준 씨는 개콘 동료들 중에 벌써 이동윤 씨하고 임혁필 씨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지혜 선배님도 하셨고. 김지혜 씨도. 김지혜 씨도 네. 하셨고. 강유미 씨도. 강유미 씨. 개콘은 무슨 양악 콘서트네요. 양악 콘서트. 양악 콘서트. 네 명이라 이 정도 네 명이라. 아니 근데 제 주변에 양악 수술한 사람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단무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못 씹었대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아 부정교합이라? 네 부정교합 때문에. 근데 그걸 하고 나서 훨씬 좋아졌다고. 단무지를 너무 먹고 싶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성형이라기보다는 정형에 가까운 거죠. 그 사람이 네. 컴플렉스니까 그렇죠. 고쳐주는 거니까요. 예. 예. 질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요즘 뭐 관심 많은 그 수술입니다. 양악 수술. 네.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예, 확인하겠습니다. 네. 양악 수술을 잘못하면 침을 질질 흘릴 수 있습니다. 맞네요. 심지어 정답. 그렇다. 정답은 바로 양악 수술을 잘못하면 침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침을 흘린다고요? 양악 수술을 하면 위턱과 아래턱뼈를 잘라서 이동하게 되는 과정 중에서 그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을 다치게 되면 아래 입술을 담을 수 없거나 그래서 이제 침을 가두질 못하기 때문에 침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성형수술의 핫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양악수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양악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뼈를 이동시켜 얼굴형과 치아의 균형을 잡아주는 성형수술로 앞니와 아랫니 차이가 10mm 이상 차이 나는 주걱턱, 얼굴이 비대칭인 반안면 외소증, 그리고 위턱과 아래턱이 심하게 나온 양악 돌출증인 사람이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양악 수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저게 문제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끊어 먹기가 힘들고, 아, 단무지. 잘 씹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외모. 그리고 하품을 하다가도 턱이 자주 빠진다거나. 고통스럽죠. 턱 관절 장애로 목과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돌출입 개그맨 김영철 씨. 김영철 씨도 안녕하세요. 어릴 때부터 돌출입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는데. 졸업사진 앨범 쪽에서 제일 싫다. 3년마다 졸업 시즌마다 스트레스로 나오는 거야 나는 자꾸. 그래서 그럴 때 그게 사춘기 때나 10대 때는 되게 스트레스예요. 왜 나는 입이 나왔을까? 왜 입이 안 다물어질까? 김영철 씨도 양악수술이 필요한 걸까? 항상 함께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양악하면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그래요? 너 왜 안 하냐고 막 저한테 오히려 그러는데. 검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형외과에서 육안으로 이에 맞물린 상태와 턱 모양 등을 확인한 후 곧바로 치과 교정과에서의 검사가 이어진다.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환자의 턱뼈와 치아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치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검사. 이때 치아 모양을 섞어 떠서 치아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된다. 보통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얼굴을 바꾸고 싶으면 바로 그 수술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로 계획을 잡아 수술하는 것은 위험한 계획이고,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과 또 이렇게 얼굴 설계를 잘할 수 있는 교정 전문의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협진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협진이 중요하군요. 이처럼 양악 수술은 성형외과와 치과 교정과의 협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만큼 고난이도 수술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치과 가서 뭐 사랑니 빼고 이런 수준의 아픔이 아니죠. 요 뼈가 부드러울 때까지 이 앞니 쓰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뭐 못 먹네요?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수술할 때는 윗니하고 아랫니를 이렇게
못 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을 못 벌리거든요. 아이고. 2주 내지 3주. 어떠신 것 같아요? 양악을 수술을 해야 할 얼굴인가요? 기능적으로 좀 그 자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든가 또는 양악이 너무 많이 돌출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하는데 김영철 씨 같은 경우는 꼭 양악 수술이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김영철 씨가 양악 수술을 하게 된다면 옆모습만 봐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 들어왔네요. 이랬던 그가 바로 이렇게 달라졌다. 걔는 별로 막 조종가 주걱턱 김구라 씨도 전형무인데 전형무? 몰치된 전형무처럼 생겼는데? 네. 양악 수술을 상담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냥 제 얼굴 있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일단 힘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저 되게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뭐 일상생활 불편한 거 없잖아요. 입 다문데 오래 걸려. 큰 수술인 만큼. 턱을 깎는 양악 수술에 부작용이 잇따라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아름다워지기 위해 선택한 양악 수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얼굴에 붙은 거 좀 떼고 먹어라. 응?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왼쪽 왼쪽. 어디? 턱쪽에 감각이 없는 거죠? 턱에 있는 신경이 손상되면서 얼굴에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되거나. 어떡해. 야, 우리 이번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휴가? 응.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바다 어때? 바닷가? 바다. 야, 바닷가 좋다. 바닷가 좋다. 뭐라? 야, 발음이 왜 그래? 아니야. 파캉프 가. 발음이 이상한데? 뭐야? 턱뼈의 미미한 이동으로 구강 내 건강이 좁아지면서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네요. 엄마, 턱이 아파. 괜찮아? 아파. 턱에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입을 못 벌리겠어. 입을 벌리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양악 수술 뒤 가래가 폐호흡을 막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수술이 바뀌었지만 특히 양악 수술은 과다 지혈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도 유지가 안 돼서 질식사요. 또 더구나 원하는 위치에 잘 고정이 되지 않아서 그 어금니가 먼저 닿고 앞니가 잘 안 닿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발음을 정확히 잘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양악 수술은 수술 시기도 중요하다. 요즘 연예계 데뷔 나이가 점점 어려지면서 양악 수술을 받으려는 10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얼굴뼈 성장이 끝나기 전인 청소년기에 수술을 받으면 다시 뼈가 자라면서 재수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양악 수술은 20세 이후 받는 것이 안전하며 반드시 얼굴뼈 성장이 끝났음을 확인한 후 수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얼마 전 양악 수술 후 크게 달라진 외모로 화제를 모았던 개그맨 이동윤 씨.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제가 이게 턱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얼굴이죠. 턱으로 사람들이 이미지를 많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거의 장애 수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하악이라고 저 아래 턱이 한 10mm 그 정도 나오면은 이제 권유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23mm인가 2.3cm 정도가 나와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심하셔서 아마 씹는데도 불편하시고 소화 안 되실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로 소화가 잘 안 됐거든요. 저러면 해야 되겠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양악 수술을 선택했지만 그 역시 수술 후 호흡곤란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건강상의 문제로 만약에 이 양악 수술을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 하겠지만 이뻐지고 싶다, 미용상 하고 싶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견디기가 조금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신중해야 된다. 성형에 대한 불편한 진실. 양악 수술을 잘못하면 침을 질질 흘릴 수 있다.
예. 자, 예. 심진아 씨가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예. 아니, 여자분은 괜찮은지 남자분 같은 건 하면 안 되겠는데요? 왜요? 그 여자분 지나가서 침 질질 흘리면은. 시아님도 오해받을 거 아니에요? 오해하셨어요. 남부를 고민이 있겠네요.